11월 돼지띠 운세. 자식 말을 들으면 돈이 쏟아진다. 돼지띠의 금전운과 가정운이 손 아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자식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1월에 각띠별로 어떤 특별한 운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특히 돼지띠 분들에게는 금전운이 쏟아지는 듯한 예감이 드는데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5년 을해생 돼지띠는 연애 운이 대폭 상승합니다. 회사에 이달의 사원 같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성과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칭찬받을 일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들떠서 다음 목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는 쌓았으니 이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더욱 빛이 날 겁니다. 재물운은 꽤 탄탄한 편입니다. 11월에는 급여에는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투자나 부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잡아보십시오. 애정운은 사내 연애라고 하나요? 직장 내 로맨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이 될 수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눈을 자주 맞춰 보십시오. 이어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는 기회와 도전이 함께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11월은 버텨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1월의 금전운을 보면 수익은 확실하지만 의외의 고대에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 돈을 쓰거나 집을 수리한다거나 가정 내에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길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이때 나가는 돈이 많을수록 가정운이 같이 발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하반기에 가정운이 흉한 편이었는데요. 가정운에 금전을 조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비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가족에게 돈을 아끼지 마시고요. 자주 외식도 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자녀와 관계가 크게 틀어지거나 배우자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71년 신해생 돼지띠는 사방팔방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주식에서도 수익을 보고 부업으로 소소하게 시작하는 일이 커져 제법 돈이 된다거나 친구에게 자주 밥을 얻어먹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돈 된다 라는 정보를 들으면 일단 발을 담가 보십시오. 11월에는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염려되는 점을 꼽자면 명예와 금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판을 택하자니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고 돈을 선택하자니 이미지가 좀 깎이는 것이죠.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고요. 모쪼록 후회가 없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가정운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겠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허구한 날 밖에서 뭐해?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해? 이런 날카로운 말이나 불만은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의 생은 아직 젊은 부부에 속하잖아요. 경험이 더 많은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계신 부부는 신의 생에게 싸움을 피하는 기술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1959년 지혜생 돼지띠는 자녀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겁니다. 지혜생 역시 가정운은 살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더라도 한 달만큼은 자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창업, 세금처럼 돈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자식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손품을 판다라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척척 알아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리니까 자식을 믿고 따라가는 게 현명할 때도 많습니다. 이 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돈이 새고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혹시 개모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친구 말에 혹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관리가 필수입니다. 요즘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자꾸 찌뿌둥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신호입니다. 11월에는 특히 체력이 떨어지고 유난히 피로가 잘 쌓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조금씩 풀어보십시오. 이어서 1947년 정혜생 돼지띠는 나를 봉으로 하냐?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겁니다. 손주는 용돈 달라고 하고 자식들은 투자 좀 해달라고 하고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나에게 의지하고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11월의 건강운은요, 정혜생 분들은 간이나 신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해독 능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11월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깔은 파란색과 하늘색입니다. 옷이나 속보험에 이런 색을 살짝 더해보십시오.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은 기운이 따라올 겁니다. 11월 운세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꼭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